잠깐만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내일 만나. 고생해. 결랑은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내일 아침 9시 반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7시 40분 정도부터 제가 이제 일어나서 루다를 보기 시작했으니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26시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루다 맘마를 처음 먹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루다의 아침 첫 식사는 80을 탔는데 10을 남기고 70 정도 먹었어요. 우리 루다는 그렇게 썩 잘 먹는 애가 아니에요. 자, 이제 다 먹었으니 트름하고 잡시다. 아이고, 저 주문하는 거 마저 해야 되니까. 아이고, 엄마야. 많이 개웠네. 이렇게. 아이고, 힘들었어. 엄마도 옷 갈아입고 와야 되잖아. 갈아입고 왔습니다. 원래 한 번 토한거가지고 옷을 갈아입거나 하진 않아요.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오늘은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해가지고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으니 아까 쓱 배송 주문하던 거 마저 해야 돼. 재웠어요. 이제 저는 아침을 좀 먹겠습니다. 아침 식사도 편하게 못하네. 깨버렸네. 요새 등 센서가 생겼거든요, 루다가. 두 개는 먹어줘야 돼. 알았어, 이거 먹고 갈게. 물려서 다시 재웠어요. 저도 루다 잘 때 한 좀 자보겠습니다. 엄마랑 자자. 왜 그래? 이렇게 잘까? 루다 이렇게 잘까? 아이고, 루다 덕에 엄마도 푹 잤네. 아이고 개운해. 아구 개운해 자고 일어나니까. 아! 발로 엄마 얼굴 막 찰 거야? 다 했다. 잠깐 누워서 모빌 보고 놀고 있어. 자,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블라인드를 올려볼까요? 자, 우리 애기 기저귀 간 거 표시를 하고. 아이고, 이제 배고파. 알았어, 맘마 줄게요. 알았어. 아이고, 맘마 줄게요. 알았다. 배고플만 하지. 오케이, 가자.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팠어. 아이고 아이고. 좀 전처럼 그렇게 기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한 손을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먹어요. 제 손가락도 잡았다가 이렇게 이럴 때 심쿵이에요. 안 벌려요. 이제 그러면 더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충분하다. Enough. 아이고, 빨래를 돌려야지. 우와. 아이고, 왜 앉아? 그렇게 오래 안고 있어서 잘만 하다 싶었는데. 우리 애기 빨래를 개 놔야 또 쓰지. 응아 전용 수건이요. 응아할 때, 목욕했을 때 쓰는 그런 청기저기를 쓰면 똥 묻었던 건데 괜히 찝찝해가지고 똥 전용 수건을 따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를. 물티슈를 다 썼네.
지금 젖병들은 임신 축하 선물, 출산 축하 선물, 이게 뭐 당첨된 것들, 이런 거에 들어있던 것들이어가지고 다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피피소재 젖병은 3개월 만에 교체를 해야 되니까 얘네가 다 피피소재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제 3개월 되기 직전에 이제 새로 구매를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젖병을 쓸 생각이에요. 육아하려면 필수인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출산하고 한달 후에 산후검진을 하는데 이제 칼슘이랑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양제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딸꾹질하네. 쉰나? 아이고 쉰네. 딸꾹질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루다가. 뱃속에서부터 딸꾹질을 굉장히 많이 했던 아가인데 태어나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딸꾹질 했을 때뭐 모자 씌워줘라, 뭐 분유를 타서 줘라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기저귀부터 확인해야 해요. 딸꾹질할 때 기저귀 보면 열에 9분 쉬었어요. 딸꾹질할 때는 분유를 조금만. 비타민 D는 꼭 먹이셔야 돼요. 근데 얘는 분유에 타는 거보다는 그냥 한 방울 이렇게 먹이는 게 좋아서 예전에는 스포이드로 된 거여가지고 그냥 입에 바로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드롭이라서 꼭지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이걸 바로 입에 이런 식으로 먹여요. 왜 비명을 질러? 아, 모기를 틀어줘서 누워 있는데 후다닥 빨리 먹어야겠어요. 역시 반찬을 차려 먹는 건 사치예요. 비벼 먹고 말아 먹고 그래야 돼. 난안 들린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못 먹어, 밥을. 배고팠어. 배고파서 그렇게 울었어. 이렇게 중간중간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기다리시거든요. 안 보내면 난리 나요. 이거는 공감을 많이 하시고 이끌어내야 되는 영상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유튜브를 양가 부모님도 구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보실 테지만, 이게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면 꼭 양가 부모님들이 그냥 감상을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씩 꼭 추가를 하시죠. 애기 양말은 왜안 신겼니? 애기가 추워 보인다. 이불을 꼭 덮어라. 등등등. 그런 피드백이 돌아와요. 그냥 예쁘다 하고 감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빌 지겨워? 오, 소리 난다. 발로 찼어요. 여기서 루다가 좋아하는 건 걸보기. 많은 아가들이 걸 보는 거 좋아한다던데. 지금은 싫은가? 저는 지금 이 많은 빨래들을 개려고 합니다. 아직 더 있어요. 루다 거 우선적으로 빨래를 돌리다 보니까 저희 거는 엄청 몰아가지고 하게 돼요. 공갈이 빠졌어. 이제 애기들이 공갈을 물 때가 되면 셔틀이 됩니다, 셔틀. 어머. 아이고, 졸려, 졸려 죽겠어. 애들은 졸린데 자기 스스로 잠자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졸리다고 짜증내고 울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뱉어? 너 배고파 이제? 웬만하면은 혼자 애 보는 날은 집안일도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여유 조금 있으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신랑은 이틀에 한번 집에 있는데 그 날도 쉬지도 못하고 누다 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편집하고 이러니까 고생이 많죠. 저는 좀 배고파서 간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버터랑 카야잼. 이렇게 애기 보는 중간에 간식 시간이든 커피 타임이든 진짜 있어야 숨통이 트여요. 버터도 듬뿍, 잼도 듬뿍. 맛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여유롭네요. 지금 누나가 잘 자줘가지고. 제가 원래 옛날에는 다이어리를 맨날 맨날 썼거든요. 출산하고 나서는 며칠에 한 번씩 몰아서 써요. 다이어리를 쓰면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기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출산하고 나면 기억력도 낫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려고 노력해요. 금방 잘려나? 반기저귀로 해줄까, 루다야? 원래는 한기저귀로만 하다가 요새는 밤기저귀도 따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좋다고 해서 얘가 밤에 오래 못 자니까. 근데 기저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 끙끙거리는 소리를 못 견디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래서 얘가 그동안 일어난 것 같아요. 끙끙거리긴 해도 가만히 냅두면 자긴 하거든요. 오래 잔 만큼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네. 그리고 잘 먹네. 쭉쭉. 텀이 길어지고 있어. 마음이 조급했는데 얘가 알아서 자연적으로 커주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막 엄청 많이 먹고 잠도 오래 자고 통잠도 막 벌써 일찍 시작했다는데 우리 루다는 먹는 양도 너무 적고 통잠도 안 자고 한 시간마다 먹고 기저귀 걸고 이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신랑이 막 이제 수유탐을 늘려야 된다 하면서 애도 우리 한번 몇 시간인지 막 고생시켜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얘 패턴에 따라서 기저귀 갈아주고 맘마주고 하다 보니까 알아서 길어져요, 텀이. 굳이 조급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밤에도 5시간씩은 자주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원래는 루다가 깨지 않았는데 자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눈 감고 이러면서 저들 찾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깨우면 계속 잘것 같긴 한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면 계속 어이 막 저를 찾아다니니까 안쓰러워서 그냥 제가 깨가지고 오히려 타왔어요. 정수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끓이고 있어요. 비닐포트에. 저희가 정수기를 들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이제 생수병 사다가 그 물을 끓여가지고 먹이고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어가지고 정수기를 들였거든요. 정수기 요즘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온도를 다 선택해서 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냉수, 정수, 이제 온수도 이제 라면 먹을 수 있는 뜨거운 물이랑 뭐 국물 먹을 수 있는 40도 물이랑 그 물을 그냥 정수물이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수기 물도 끓여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의견이 달라요. 이왕이면 끓이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정수기 물인데도 불구하고 끓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신랑이 출근한 이후에 제가 쓴 기저귀예요. 제가 아니라 루다가 쓴. 13개를 썼네요. 여태까지. 끝났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응.